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현세 미륵불이 답합니다. 질문 하나.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답변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현재 모든 종교들에서 일컫는 신이라면 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지구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형상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다른 행성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과학기술은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할 수 있으며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의 원인을 모두 알고 지울 수 있는 전지전능한 단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UFO나 미트리스 서클, 불가사의한 일들은 그분들의 행실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이제 지구에 귀환하려 서서히 자신들의 실체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대사는 라엘이 있습니다. 그를 통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UFO 목격 사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들이 자꾸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 쪽에 많이 나타나는 밀밭의 그 미스터리 서클 모양인데, 이 밀대를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서 가짜로 만든 미스터리 서클도 있습니다. 그 서클은 밀대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꺾이는데, 창조주 엘로힘이 만든 서클은 밀대가 이렇게 생물학적 마대를 형성해서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현대 모든 나라의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진실들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상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우주는 무한하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도 우주에 속한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은 원자 단위의 조합이며 원인이 있는 것은 그 원인을 밝혀내 새로이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도 창조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이제 폭력성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을 조금씩 조금씩 진보를 이루어 생명 창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곧 인간도 창조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세 번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생물학자들이 진화 과정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 창조 과정의 진보를 보는 것입니다. 과학적 창조의 과정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형태의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사람에 의해 과학기술로 그 기술이 점점 진보함에 따라 더욱더 고동생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자들이 진화 과정으로 보는 것은 바로 과학적 창조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질문 네 번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가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신의 개념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는 인간류에 의한 과학기술의 방법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질문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큰 사업가가 의식이 밝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당에 들 수 있는 영생불사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을까?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허나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입니다. 창조주 부모가 인류에게 바라는 것은 절대적 비폭력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폭력을 극복한다면 인류는 무사히 낙원사회,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러 인류의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낙원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절대적 비폭력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적 비폭력의 가르침입니다. 질문 여섯 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각가지 흉악범들을 얘기하는데 이 폭력을 행사하는 두뇌는 병든 두뇌입니다. 폭력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똑같은 자의식 두뇌의 컴퓨터의 에러입니다. 이 두뇌의 작용에 에러가 일어나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상적인 의식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해치라고 하는 인류를 파괴하는 그런 명령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의식 활동을 가져야 합니다. 의식 활동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정상적인 의식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예수가 속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속할 수 있는 죄는 없다. 모든 죄는 지은 자가 받는다. 현재에도 사망이 있고 나체가 부끄럽다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대속으로 죄를 사함받았다면 사망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의 상태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 죄의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그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낙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낙원 사회를 이루려면 과학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학 발전을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질문 8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잘 보존된 것이 있으나 현재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창조주를 목격하고 기술한 자신의 목격담이다. 또한 권력욕의 자들에 의해 대중을 자신의 뜻대로 속박하기 위해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 9번째. 모든 주요 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어 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미개한 상태에서 과학적 창조의 진리를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에 그나마 믿음으로써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 인류의 사회 안정에 필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욕의 자들에 의한 종교 이용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별 방향으로 많은 종교적 대립의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으로 깨어나 자신의 종교 지도자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죽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육체도 영혼도 생각도 느낌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누리는 낙원이나 극락은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두뇌 컴퓨터를 기쁨으로 프로그램하세요. 그럼 즐거워집니다. 질문 10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창조성입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창조성이 영혼입니다. 까치는 나뭇가지로 대를 이어 까치집을 짓습니다. 제비는 진흙으로 대대손손을 이어 제비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배워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할 때 창조주께서 그렇게 프로그램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초가집에서 기와집, 아파트, 빌딩에 이르기까지 또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창조성이 신령한 생각, 즉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은 바로 창조성입니다. 질문 11번째. 천주교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천당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그 자격은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도 이제 천당과 같은 낙원 세상이 될 것인데 그때 그곳에 있을 자격이 됩니다. 질문 12번째.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천당은 조화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의 낙원인 것입니다.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조화로움을 깨는 근본악이다. 조화로움을 깨는 사람이나 종교들은 천당에 들어서도 조화로움을 깰 것이니 천당에 들 자격이 안 됩니다. 질문 10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죽지 않는 영혼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천당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질을 모르는 상태이며, 모르는 상태가 과학적 창조주가 계시는 곳에 들 자격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창조주가 계신 천당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을 자기 생각과 다른 환경의 상황에 들여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14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서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부귀를 위한 판단의 정확성으로 얻어지는 부귀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어진 부자가 낙원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양심의 거울의 감독이 있으면 안락을 누린다. 질문 15번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어진 부자가 천국에 들기가 더욱 쉽다. 부자는 정보가 빠르며 사리 판단이 정확하며 진리의 말씀을 분간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원주를 알아보고 따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습니다. 질문 16. 이태리 같은 나라의 국민의 99%가 천주교 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이는 악한 행동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실상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모르고 있는 상태가 옳은 진리의 길일 수 없는데, 길 아닌 길을 무작정 내달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문 17번째. 우리나라는 두집 건너 교회가 있고 자신도 신자도 많은데 사회의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믿음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현실을 타락한 세상으로 죽은 사후만을 약속한다면 현실 사회를 파괴하는 원흉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문 18번째. 교황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인류를 창조한 과학적 창조주도 실수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모든 인간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질문 19번째.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아버지 신이라고 칭하는 건가요? 그럼 거기서 일컫는 신부는 창조주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군요.
단어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이 단어에 혼동을 주지 않는 그런 단어를 써야 하겠습니다. 질문 20번째.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건가요? 기업주가 없다면 인류는 기아에 아직도 허덕일 것입니다. 대그룹은 인류를 과학기술로 완전한 낙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대그룹이 더욱더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선도는 대그룹이 이루고 있습니다. 대그룹을 적극 더 지원하고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1번째.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광신적 신앙과 오직 권력욕의 공산주의는 선동에 무리지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같지요. 그들은 과학적 현실 사고가 결여된 환상만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거짓 교주 분별법.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을 교사하는 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절대적 비폭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 믿음의 자입니다. 칼의 깃발 높이 든 곳에서 달아나라. 당신의 교주가 폭력을 교사한다면 그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다. 그 짐승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라. 질문 22번째.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 하는데 천주교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종교인들이 권력욕에 잘 이용당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권력욕의 자가 이 종교를 이용해서 농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23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지구의 종말이 아닌 시대의 종말이 온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모두 사라지고 과학적 사고방식이 됩니다. 이제 인류는 의식으로 깨어나 과학적 사고를 할 때입니다. 삼위일체신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신이란 38선의 자리에 한 몸의 신을 뜻하는 것으로서 복희 여화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꼬인 모형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데 한 줄기 DNA에서 낳은 쌍둥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형제는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복제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두 하늘의 형제가 땅에 내려와 38선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8의 자리에 하나의 몸 신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38의 자리에서 있는 하나의 몸 신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한 몸에서 DNA가 복제를 해서 나왔으니까 한 몸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므로 이제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